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맹인에 의해 만들어진 거꾸로 가는 시계. 이 시계가 완성된 직후 노인의 모습을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도대체 이 아이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미국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데이지. 나이가 많이 든 그녀는 안타깝게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그녀는 딸 캐롤라인에게 자신의 일기장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This is my last will and testament.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 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전쟁이 끝났다라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모는 아이를 낳아 목숨을 잃게 되고 잠시 후 아이의 아빠는 아들을 확인하는데 하지만 못 볼 걸 봤다라는 표정을 짓고는 아이를 안은 채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렇게 아이를 안고 바다에 아이를 버리려고 하지만 다행히도 근처 보안관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돼 강가에 버려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죠. 그렇게 남자는 도망쳐 어느 양로원에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얼마 안가 아이를 발견한 부부. 충격적이게도 조금 전에 태어난 아기는 늙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착한 퀸이는 아이가 버려진 것을 눈치채고 아이를 입양해 키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는 우선 의사를 불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양로원에서 키우기로 하는 퀸이. 그리고 그녀는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죠. 벤자민. He looks just like my ex-husband. 한편 거꾸로 가는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얼마 안가 죽을 것 같던 벤자민은 퀸이의 사랑 덕분인지 계속 삶을 이어가네요. Mom, how much longer I got? Already longer than you supposed to. But we all going the same way. You on your own rule, Benjamin. 자신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퀸이는 그런 벤자민을 사랑으로 돌보죠.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노인의 모습을 하곤 있지만 정신연령은 아이와 다를 바 없었던 벤자민은 매일 똑같은 양로원 생활에 점점 따분함을 느끼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과 함께 생활했기에 어린 벤자민은 죽음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벤자민이 7살이 되던 날 퀸이는 벤자민을 데리고 교회에 가는데 What's this old man's jurisdiction? Out Zebica! Yes! Out Beelzebub! In the name of God's glory! 그곳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Walk from faith to divine. Now when I look back on it, it was miraculous. 비록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녀야 했지만 처음으로 외출도 해보고 OT라는 남자를 만나 많은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End of time you'll be alone. When you're different like us, it's gonna be that way. There's my little man. You can find your own way home, can't you?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밖에서 놀던 벤자민은 버스를 놓쳐 걸어서 집에 들어와야 했지만 7살 인생 처음으로 일탈을 맛본 벤자민은 최고의 하루였다고 느끼게 되죠. 시간은 지나고 양로원에는 추수감사절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I'm a person who changed my life forever. 운명처럼 나타난 데이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벤자민. I never forgot her blue eyes. 그뿐만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서 벤자민은 퀸이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I had a miracle happen. 바로 퀸이가 아이를 임신을 한 것. 그 소식에 벤자민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죠. Why you sleeping? 데이지와 벤자민은 친구가 되어 서로 비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I'll tell you a secret if you'll tell me one. I'm not as old as I look. I thought so. May I? Okay. 그때 Right out here and get back up. 하필이면 두 사람은 데이지의 할머니에게 들키게 되고 I would be ashamed of yourself. 벤자민은 그녀로부터 모진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죠. What's wrong with me, Mom? God has saved you, baby.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 퀸이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I've come to say goodbye. Where? But I'll send you a postcard when I get there. 양로원에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 들어오기를 반복하죠. Hello? 그와 동시에 벤자민의 신체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There were many changes. Some you could see. Hair started growing in all sorts of places. I felt pretty good. 그렇게 벤자민은 건강해진 신체 덕에 종종 외출을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You want to make $2 for a day's work around here? I do. 1당 2달러를 받고 밴일을 하게 된 벤자민. 그는 마이클 선장 아래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Can you then get it up? I guess.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woman? 여자 경험이 없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마이클. By Jesus, you are coming with me. 마이클 선장은 그런 벤자민을 데리고 술집으로 향하는데요. It's good, Tyler. Great job, Sherry. It was a night to remember. Again. 그렇게 첫 경험을 하게 된 벤자민. 그때 그런 그의 앞에 친아빠인 토마스가 나타납니다. Can I offer you a ride somewhere? My name is Thomas. I'm Benjamin. Would you like to stop somewhere and have a drink? 그는 자신을 아빠라는 사실을 숨긴 채 벤자민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죠. 그 사실을 모른 채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벤자민. Time to time I stop by and say hello.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주변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과 반대로 점점 어려지고 있는 벤자민. 몸과 마음도 청년이 된 벤자민은 17살이 되던 해 양로원을 떠나기로 합니다. 1936, I was coming to the end of the 17th year of my life. I love you, Mom. Oh, I love you too, baby. 갑작스레 떠나는 그로 인해 데이지는 많이 아쉬워하지만 Benjamin! Write me a postcard from everywhere. 아쉬움을 뒤로한 채 벤자민은 양로원을 떠나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마이클 선장과 함께 대서양을 누비며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그런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 데이지는 발레 학교에 들어가며 발레단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또다시 전쟁은 터지게 되고 마이클 선장의 배가 해군에 징발되게 됩니다. You're in the Navy, friend. 모두가 꺼려하고 있는 일을 나라를 위해 배에 타겠다고 말하는 벤자민. I can cook, Captain. Doing it all my life. 그렇게 벤자민과 마이클 선장은 배에 다시 오르게 되고 얼마 안 가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The war had finally found us. 하지만 이미 일본 군들에 의해 상황은 좋지 않았고 그럼에도 마이크 선장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적군의 잠수함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장비라서 결국 패배하게 되죠. 그래도 다행히 벤자민은 목숨은 건졌지만 마이클 선장과 배 모두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가는 시간이 지나고 26살이 되던 해 집으로 돌아온 벤자민. 퀸이는 그런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행복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그때 운명처럼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데이지. Oh my God, Benjamin. 데이지는 벤자민을 보고 반가움을 금치 못하죠. Can't believe. 그와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데이지. 두 사람은 저녁 데이트를 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벤자민과는 다르게 도시 생활을 오래 했던 데이지는 많이 변해 있었죠. I didn't know you smoked. I'm old enough for a lot of things. 낯선 데이지의 모습에 벤자민은 적응하지 못하고 Let's go back to the house. 심지어 노골적으로 벤자민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의도치 않게 그녀를 밀어내게 되죠. 그런 벤자민의 차가운 모습에 상처받은 데이지. 결국 그녀는 그날 밤 양로원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토마스가 벤자민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랜만에 식사 자리를 가진 두 사람. 식사 도중 자신이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벤자민에게 털어놓는데 You're my son. 거기에 더해 자신이 아빠라는 사실도 고백해버리죠. I thought you were a monster. 그런 그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게 된 벤자민. Why didn't you just tell me? I plan on leaving everything I have to you. 그는 혼란스러웠던 건지 토마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버리죠. Well, he got another thing coming, that's for sure. 이 상황에 킨니는 어이없어하지만 벤자민은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되며 마음에 큰 혼란을 겪게 되죠. 그렇게 다음날 토마스를 찾아간 벤자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아버지의 말에 착한 벤자민은 아버지와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하죠. 그렇게 얼마 안 가 토마스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He'll be buried right next to your mother. Your mama. 이 사실을 데이지에게 전하기 위해 뉴욕을 찾은 벤자민. 하지만 그 사이 데이지는 남자친구가 생겨 그의 방문을 불편해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지 못한 벤자민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Lord, Benjamin,
What, you want me to drop everything? 그의 행동에 마음이 불편해진 데이지는 언성을 높이게 되고 그렇게 두 사람은 또다시 마음이 엇갈리게 되며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데이지가 택시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지. 그 소식에 벤자민은 곧장 그녀가 있는 병원으로 향하지만 완벽한 벤자민의 모습에 비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낀 데이지는 그의 방문을 달갑지 않아 하죠. 그럼에도 벤자민은 그녀가 회복할 때까지 자신이 돌보겠다 이야기하는데 데이지는 끝까지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결국 또다시 어긋나게 된 두 사람. 그렇게 다시 또 시간은 흐르고 벤자민의 인생이 절반쯤 흘렀을 그때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퍼즐처럼 맞춰진 두 사람. 서로는 떨어져 있는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며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죠. 그 사이 안타깝게도 키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벤자민은 아버지가 남긴 집을 팔아 데이지와 함께할 보금자리를 마련한 뒤 그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 함께 집도 꾸미며 즐거운 아내들이 계속 되어가고 데이지는 한 발레학원의 선생님으로 취직하여 일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녀의 임신 소식. 그녀의 임신 소식은 너무나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벤자민. Not hiding it. How can I be your father when I'm heading in the other direction? I am gonna make this work. I want it with you. 흔들리는 벤자민을 꽉 잡아주는 데이지. 결국 그녀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다행히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아이에게 캐롤라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사랑으로 키우는 두 사람. 하지만 두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없었던 벤자민은 결국 데이지와 캐롤라인을 위해 이 행복을 포기하게 되죠. Find a real father for her. I can't raise the both of us. 그렇게 모두가 잠든 사이 벤자민은 집을 떠나고 그는 모든 재산을 데이지 앞으로 남겨둔 채 빈손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게 되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벤자민은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Are you here to pick somebody up? Why did you come back? 벤자민 생각대로 재혼하여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산 데이지. This is my husband, Robert. 벤자민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기보단 모두 제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안심하게 되죠. He's incredibly kind. He's been a terrific father. 그렇게 안부만 묻고 돌아간 벤자민. 하지만 그날 밤 Come in. 아직도 서로를 잊지 못하는 두 사람. Oh, but Benjamin, I'm an old woman. I'll never stop loving you. 그들은 함께 따뜻한 하루를 보내게 되지만 또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죠. Good night, Benjamin. Good night, Daisy. 그렇게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데이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곧장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Hernandez with the Orleans Parish Department of Child Welfare Services. The police found this with him. His address. It's got your name in it a lot. 안타깝게도 아이의 모습을 한 벤자민은 치매로 인해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마는데 Benjamin, do you remember me? 그녀마저 잊어버린 벤자민. 그럼에도 데이지는 그런 그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돌봐주기 시작하죠. He was five when I moved in. The days passed. Much does he forgot how to. 시간이 가면서 걷는 법도 잊고 말도 하지 못하게 된 벤자민은 갓난 아이가 되어버리고 기차역에 설치됐던 거꾸로 가는 시계는 철거되며 벤자민도 깨어나지 못하는 깊은 잠에 들게 되죠. 그렇게 그의 일기를 모두 듣게 된 데이지도 편한 마음으로 눈을 감게 되며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